17세기 루이 14세를 위해 건축됐다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지붕을 보수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거라는데요.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. 베르사유 궁전 위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지붕 보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. 많은 관광객들이 궁전을 견학 중인 상태였지만 직원들의 안내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. I just suddenly see some smoke just come from the left side of the palace, probably near the probably opposite to the king's bedroom, and I smelled. 얼마 남지 않은 올 여름에는 이곳에서 올림픽 승마 경기가 열린다는데요. 문제가 없도록 재보수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